오늘 마지막 내일 가는 날이니까 오늘 딱 확실하게 얼마나 강인해졌는지 확인하고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날씨 좋은데? 아씨, 어서 오세요. 아, 오늘은 내가 운전합니다. 어서라. 인사해요, 구독자님. 이제 내일 가는 날이니까. 고맙습니다. 어때요, 오늘? 오늘 우리 산을 좀, 오늘은 분지붕을 탈 겁니다. 네. 아주 벨트 메고. 아, 벨트. 여기 봐라, 이 사람 말이야. 자세가 말이야. 선생님, 여기 들어오면 벨트도 안 매는 줄 알았어. 신선생은 안 매지만 나는 맵니다. 네. 갈 때 되니까 날씨가 풀리는 거야. 지금 내일은 엄청나게 좋아진단다. 아, 내일은 뭐 20 몇 도까지 오른다. 큰 트럭 운전을 걸 좋아하지. 조그마한 거 이런 게 내한테 안 맞고. 아, 참고로 어제 우리 작년에 전기 트럭을 신청했거든요. 올해 아마 트럭이 나온다 그러네. 감사합니다. 그때 막 우리 저기 뭐야 그 구독자분이 트럭을 하든지 지하수를 팔 때 쓰라면서 보내주셨거든. 아, 진짜. 물맞이 하라면서. 진짜. 와, 스님 매니아 친구들이 많네요. 막 보내주셔갖고. 깜짝. 진짜 감사하다. 근데 거짓말처럼 오늘 또 이번에 또 있잖아. 트럭이 나오거든요. 트럭으로 이렇게. 저도 한번 가봐서 탈 수 있겠죠, 스님? 내가 그거 모르지, 나는. 나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현재 지금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선생은 이제 운전지를 하나 또 해줘야 돼요, 제가. 예. 이게 이제, 신선생이 이제 조용히 마지막 그, 보림지로 가기 위한. 아니, 불안하가 목표가 아니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지. 완전히 깨닫는 거지. 더 험지에 살았거든요, 지리산에. 그 빨지산들. 네. 톡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나한테는 아주 평지로 보이죠. 이번에 마음 단단히 먹어. 조금 더 올라갈 거라. 네. 아이, 염색이 자본화이 잘 됐네. 네. 머리 광도 나죠. 광채가 흐르는데. 광채도 흐르네. 오늘 약 여기 먹점이라 해서 이쪽으로 가면 먹점이고요. 오늘은 어딜 갈 거냐? 왠지 스님이 악산으로 살아요. 여긴 분지봉이라고 돼 있죠? 네. 분지봉. 갔던데. 우리는 저기 구제봉. 분지봉은 0.5km. 구제봉은 2.0km. 2km라는 거지. 어쨌든 이 약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 한 시간 만에 내려와도 되고. 네. 포기해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2시간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 1시간만 하고 내려와도 되고. 용기를 내서 허리 쭉 펴고, 슬슬, 편안하게. 지금 아침이 7시고요. 예, 태양 떠오를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이에요? 저기도 섬진가. 야, 내가 이렇게 높은 곳 오니까 내 눈안에 다 들어오는 거지. 한 시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에? 한 시간 더 올라가야 돼. 이제 한 30분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는데. 30분이면 되는데. 가야죠. 가야지.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가야 돼. 포기할 수 없어? 가야 돼. 지나가면 정상이에요. 진짜죠. 어. 이번에
이번엔 진짜. 진짜예요. 잘 참으세요. 어이구, 잘한다. 고맙다, 고맙다. 다리야, 고맙다. 자, 얼마 남았는가 볼까? 아, 꼴떡고개예요. 맨날 마지막이래. 아. 조금만 힘내요. 아. 조금만 힘내요. 조금만. 요거만 올라가면은 이제 정상이에요. 네. 조금만 힘내세요. 아, 이게 웬일이야. 하나, 엄마. 올라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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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정상 아니야? 에? 여기 정상 아니야? 여기 헬리콥터 내리는 곳이야. 아, 쓰러지기를 왜 쓰러져 있어? 바로 옆에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 예? 정신 차리고. 여기 정상 아니에요? 어, 여기 헬리콥터 내리는 곳이에요. 내려가지, 헬기 타고 가요. 어, 그래. 헬기 부를 테니까 가자. 에이? 여기 헬기 불러줄게. 보이잖아, 헬기부터 내리는 거. 자, 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길이라, 우리는. 기어이. 자, 요쪽 길로. 예, 다 왔어. 아니에요? 어, 조금만 돌아가면 바로 있어. 내가 몇 번을 죽는 거야. 초보자한테 정상을 데려갈 때는 이렇게 하는 숙박밖에는 방법이 없어. 저는 초보자도 아니고, 환자, 무기력자였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무기력자는 이미 죽고 없어요. 없어요. 에, 그런 사람은. 진짜 이럴 수가 없지. 여기다! 그치? 아! 다 왔잖아. 우주의 봄. 767.6m. 에? 우리가 3km 걸어왔고, 갈 때도 3km 걸어가면 6km야. 6km 걸어가면 돼. 어? 이 아침에. 네, 다 왔어, 이제. 이제 내가 사진 하나 찍어줄게. 아이고, 내가 막 초보자 데리고 온다고 막, 숭조도 막. 아, 나 힘들었네. 응? 눈물 나와? 어, 그러니까 해발 767.6m. 응?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응? 네, 맡겼어요. 자 안에 다 맡겼어. 그리고 올라올 거라 생각도 못했고 그냥 다 맡기고 왔어요. 올 때 배도 고팠잖아. 올 때 3km 걸어 올라왔고요. 내려갈 때 3km 내려가 6km를 오늘 이제 완전히 오늘 마지막 끝판이죠. 술마저 고마워해야 돼. 가서 고마워할 거야. 물 만들고 물을 한잔 마시자. 이거 추워. 얼른 이거 딱 걸쳐. 이거 입고 있어. 이거 벗어. 이제 벗어. 고생했어요. 아, 내가 할게. 고생했어. 내가 이게 뭐냐? 죄송해요. 물은 못 꺼내겠어요. 내가 꺼내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물 좀만 정신 천천히 호흡하고 정신 바짝 차려 이제 가야 돼. 또 내려가야 되니까. 명상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생각하면서 웃지 말고 웃고 싶어? 고생했어. 고생했지 뭐. 고생한 거 고생한 거고. 제가 말입니다. 조교로서 나는 내가 할 임무를 다한 것 뿐입니다. 날 뭐라 하지 마세요. 집에서 몇 걸음 걸음 쓰러지는 사람이었는데 여기를 제가 3km를 데리고 왔습니다. 구제봉으로. 아우 맛있어. 내가 밤에 딱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저 친구를 오늘 구제봉을 기필코 내가 데리고 오리라. 나는 있잖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꼭 성취하는 사람이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 내가 마음에서 욕심을 안 내서 그렇지. 욕심내면 다 된다는 거지. 이건 욕심냈지, 내가. 주화를 갖다가 여기 딱 데리고 와서 구제봉에 딱 여기 에? 하동, 우리 하동이 가장 높은 산이니까 여기를 데리고 와야겠다 이 생각을 했죠. 내가. 맛있지, 물도?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이제부터 울어도 돼? 천천히 내려가면 되니까. 배도 고팠죠? 아, 너무 고파요. 내가 중간에 귤을 하나 들고 올라다가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냥 딱 물만. 우리는 산에 갈 때 뭐 구질구질한 거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에? 딱 물만 먹으면 됩니다. 물만. 딱 물 조그만한 거 두 개 들고 왔어요. 신선생도 안 오려고 그래 애터지고 막 그랬던 곳이라 이게 원래. 신선생 데려오는 것도 비슷했어. 데려오는 방법이 내가. 우리 아들 이 영상 볼 거 아니에요? 뭐지? 한마디 할까? 아들한테 한마디 해, 엄마가. 나. 엄마 몰골 봐봐. 여름아. 벗어. 루비야. 잘 있지? 엄마 구제봉 올라왔다. 맨날 냉장고 문 열어달라 하고, 반찬 뚜껑 열어달라 하고, 불 꺼달라 하고, 청소해달라 하고. 이제 엄마가 다 할게. 아, 부끄러워. 이거 편집해주세요. 이제 내가 다 안다. 아, 배고파. 아, 사랑해. 이렇게 한 틀. 사랑해. 엄마 여기서 다 털고 갈게. 이렇게. 여름아, 루비야, 사랑해. 같이 오자. 저 산들이 다 내 밑에 있어. 핸드폰도 못 들었다고? 그런데. 소변 보고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올렸는데. 배낭을 메고 왔어요. 물 먹고 살라고. 이제 3km 내려가면 된다, 이제. 다 와. 내려가야 밥을 먹지, 스님. 이제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고, 먹는 생각밖에 없어, 이제. 이제 아들도, 그냥 먹어야겠다. 가서 맛있게 또 견과류 싸면 먹어야겠다. 정상이라 그러잖아. 이제는 다 끝난 거야. 뭐야 이거? 이거 아무것도 뭐야? 아니잖아 이 산이. 뭐야 이거? 아 진짜. 나 영상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내가 왜 울었을까? 잘했어. 아픈 거 다 떠나가라. 조심. 거긴 진짜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한 거요. 네. 네.
시원해요. 시원해? 네. 이거 내려갈 때도 이렇게 어? 씩씩하게 잘 내려가네요. 다리가 잠깐 다치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고, 우리 강해졌네, 다리가. 타고 내려왔는데 네. 어떻게 다리하고 어때요? 너무 가벼워요. 진짜. 진짜. 이게 뭐 후들거린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갔다 축지법 없어서 휙 갔다 휙 내려온 거예요. 네, 이제 가벼워요.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럼요. 네. 구제봉에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저한테는 이미 기적의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우리 차가 있는 데 있으니까 네. 갑시다 이제. 구제봉은 내가 그때 분지봉 가봤는데 거기보다 3배 정도 높은 산이야. 거기를 그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가자 그러는 거야. 그 어디 간다 말씀도 안 하시고 봤는데 야, 그 산을 내가 지금 4시간 왕복 4시간. 어 맞지? 아니 쌩쌩하다 지금. 네. 뭔데 이거다. 니 이제 영상 봐봐. 진짜 축지법 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힘든 길을 4시간을 왕복 4시간을 지금 걸었는데 쌩쌩하게 말입니다. 기적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주아씨.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주아씨. 네. 나는 이 운전 드라이브가 좀 까다로워서요. 네.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네. 네. 안전벨트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날라가면 날라가지 뭐. 아니. 네. 출발. 와, 따뜻한 물로 이렇게 샤워 한번 딱 한 느낌이. 땀이 찝찝하지가 않아요. 너무 좋지. 네, 너무 좋아. 아마 돌아와서도 안 믿길 거야. 내가 저랬다고. 내가 저랬다고. 내가 저랬어. 그리고 이제 힘들 때마다 영상 보고. 그게 너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뭐야? 아주 훌륭하고 네. 저 고생 많이 했고 네. 분지봉도 타고 구제봉도 타고 그리고 뭐 저수지까지도 네. 했고 왕복했고 왔다 네. 스파르타 교육이 아주 잘 됐습니다. 아니 그 온더바이스 자는 거는 그냥 등만 따뜻할 뿐이지 그냥 야생에서 자는 거라고. 그렇지. 제가 너무 추울 때 왔잖아요. 뭐 천막에서 해피레몬 그때 한파가 또 몰아닥쳤잖아. 그러니까 1박 2일 체험할 때 밖에서 자는 팀들 있잖아요. 네. 와 그걸 내가 한단 말이야. 집에서 그냥 집에서는 그 지압요 깔고 전기장판 깔고 온수매트 깔고 그다음 거위 털 덮고 보일러 틀고 그래도 춥던데 웬일이야. 벌써 7일을 제가 그렇게 잤습니다. 좀 습득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우리 집에 그 정도의 그런 그게 없이는 또 우리도 안 받아들이고 안 받아 아무나 받는 우리가 뭐 단식을 뭐 일반인도 받을 수 있냐 이러는데 물론 준비가 된 사람을 받죠. 저 같은 사람. 아파도 뭔가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와야 되죠. 정말 마지막 끝자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겠지만 나는 그게 그냥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생체식은 원래 제가 했던 집에서 방법인데 완전 여기서는 그냥 생체식을 아니라 자연을 정말 배워가는 것 같아요. 스님 입상도 너무 훌륭했지만 몸이 이렇게 변하고 내 마음이
주신 두 분과 또 이 자연이 저한테 준 정말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9년 아팠잖아요. 9년 아프면서 웃지를 않았어요. 이제 얼음 공주라 그러고 엄마는 좀 차갑다 그러고 주위에서 다 9년 동안 웃지 못했던 거 실컷 여기서 다 웃었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나가면서 울어야 될 그 눈물을 다 흘리고 가서 아마 돌아가면 진짜 많이 웃고 그리고 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울고 싶으면 울어야지.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울고 싶을 때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별거 아니니? 별거 아닌데 뭐 그리고 아, 정말 오기 전에 스님 영상 몇 개를 봤었거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아, 내가 여기 들어왔으니 며칠 있는다고 상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스님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150개, 200개는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같이 있을 때보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스님이 어떤 뭔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뭐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먹방, 농사 이야기, 나물 채취하는 거, 산에서 야생 이야기 다 전해주신 예불도 마찬가지고 자경 뭐 강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정말 스님이 전하고자 하는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이 저를 치유하고 저를 살렸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뭐 어떤 돌아가서 뭐 검사를 한다 이러면은 어떤 의학적인 코드는 뭐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나의 정신적인 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 제 감정은 다 치유된 것 같아요. 돌아가서 뭐 또 힘들면 오면 되지 뭐 스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오면 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뭐 여기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 아들도 뭐 단식 한번 시키고 싶다 하더만. 아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21살인데요. 그러니까 흔히도 채식을 좋아하고 저랑 그냥 똑 닮았는데 그래도 아직 아이니까 아마 이제 어떻게 할 때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얘를 강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나가서 좋은 스승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흔히가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 아마 그냥 오게 될 것 같은 느낌. 뭐 캠핑 가는 기분으로 한번 가봐라. 내가 엄마가 이때까지 엉망불며하면서 가슴 조이면서 두려워하면서 너를 이렇게 꼭꼭 감쌌는데 내가 약하니까 애도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늘 미안했는데 흔히가 정말 이걸 한번 느끼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지금 대학생입니까? 지금 21살 됐죠. 21살? 근데 너무 막 그냥 제가 너무 집착을 하고 못 키워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꽁꽁 싸매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여기 보내놓으면 제가 전화 한 통 안 할 것 같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내 품보다 더 좋은 품에 가서 살아 살 수 있는 그런 안도감이 들 것 같아서 그냥 꼭 한번 보내고 싶어요. 어쨌든 혼자서 계속 키웠잖아요. 그죠? 네네. 못됐다라는 거를 늘 알고 있으면서도 참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집착이나 두려움, 걱정은 항상 걸으면서 제가 휘청휘청 했거든요. 근데 차가 이렇게 흔들거리는데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 거기 갔다 왔죠. 산을. 꿈같이 몸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샤워해서 좀 그냥 몸을 수건으로 덜 닦은 느낌. 땀이 많이 났으니까. 근데 그렇지. 땀이 찝찝하지가 않아서 여기 온 지 8일 만에 계곡물에 몸을 씻습니다. 씻어봐. 몸도 다 수건으로 닦고 한번 해봐요. 오 스님 너무... 도착했습니다. 부지번 갔다 왔어요. 네. 머릿결 봐봐요. 와. 대박이. 학생 같죠? 좋아요, 좋아요. 우와.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오! 이뻐. 와. 우리 사, 한 개가 두 사람 몫이고. 저도요. 오늘 구제봉, 오늘 한 8천 만보 걸었는데, 구제봉 갔다 와서, 이제 오늘. 네.
마지막으로 한가롭게 먹는 샌드위치. 너무 배고파요. 너무 먹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엄청납니다. 2인. 너무 두 사람이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거. 이 안에다가 다 넣어서 양념 딱 없어. 너무 예쁘다. 같아. 오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또 뭐 계곡에서 오늘 뭐 빨가 하고 씻었다며. 오늘 선녀가 됐어요. 제가 머리가 아프니까 끝만 살짝 닿았거든요. 그런 애라이 모르겠다고 한 바가지 덮어 썼어. 아, 내가 마비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좋아. 옷을 벗었어요. 다 벗었어. 근데 선녀가 됐어. 잘했어. 밝아벗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이제 네, 마지막이에요. 내일이 마지막이고 네. 오늘이 이제 갔어도 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이 영상 보면서 같이 먹어야지. 똑같이 먹대.